안녕하세요. 하이톡TV에서 전해드리는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마감 이슈 브리핑입니다.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1,286명으로 전날의 47,917명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신규 확진자 수는 8월 넷째 주 이후 4주간 감소 중으로 이날 수요일 기준 10주 만에 최저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감염 재생산 지수는 0.82로 4주 연속 1 이하를 나타냈으며 신규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각각 494명, 59명으로 감소했습니다. 아울러 방역당국은 전일 실외,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및 해외 입국 후 코로나 PCR 검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가 방역 완화 조치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며 새로운 변이 등장 등 변수가 없는 한방역 조치 없이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잦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같은 소식에 엔지캠 생명과학, 앱클론, DNA링크, 카이노스메드 등 코로나19 관련주가 하락했습니다.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이톡TV 회원님들이 직접 인증해주신 실제 수익 인증을 보고 계십니다. 하이톡TV 홈페이지에서는 VIP 추천주 무료 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신청하세요. 더 많은 주식 정보가 궁금하다면 하이톡TV에서 고급 주식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 이제 하이톡TV와 쉽게 주식하세요.